알겠습니다. 작가님, 킹덤을 2011년부터 생각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겁니까? 일단 제가 굉장히 어떤 그 좀비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역사도 되게 좋아해서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 제가 봤던 좀비의 그 슬픔, 그 배고픔, 이 조선시대를 갖고 온다면 굉장히 좀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작가님의 이야기에 우리 김성훈 감독님의 탁월한 연출력이 더해져서 킹덤이 탄생하게 됐는데,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경림 씨가 얘기했던 그 탁월한이라는 말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탁월한 연출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터너를 그 할 즈음 그 압박 속에서, 영화의 압박 속에서 먼저 두나 씨가 틈틈이 드라마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어떠한 부추김이 있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그 터널 개봉할 즈음 김은희 작가님이랑 여의도에서 김은희 작가가 캔맥주를 사주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아주 값싸게 싸게 넘어간 것 같고요. 결국에 킹덤을 그러한 캔맥주에 유혹돼서 했지만, 결국 제가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은 하나는 새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분량을 하던 저한테 6부작은 큰 도전이었고요. 또 그 저희 장르, 이러한 장르의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창작자한테 큰 자유를 준다라는 넷플릭스라는 매체, 이를 통해서 190여 개국 관객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옆에 계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탁월한 작가님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 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은 처음으로 같이 하신 거잖아요. 친분과 실제로 일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은희 작가님 함께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정말 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으셨다는 것도 느꼈고, 근데 그래서 다음에도 꼭 한번 해서 저도 다시 배로 또 한번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갚는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독하게 더 한번 해보겠다. 독하게 한번 마음먹고 해보겠다. 김성훈 감독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탁월한 제안에 탁월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탁월해 꽂히셨는데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작가님과. 저랑 이 킹덤 작품 이전에 이미 그 장르물의 대가 김은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하면서 이미 능력이 출중한 작가님이 같이 작업해본 경험으로는 뛰어난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탁월한 작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글을 써야만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주지훈 씨, 네, 이 진짜 이 킹덤을 이야기하면서 생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연을 펼쳐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 제작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 진짜 극도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엄청난 연기들을 펼쳐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속설이 있어요.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하면 그 작품이 재밌고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좌측 발목 피로골절과 좌골신경통, 그리고 뭐 저온화상 등등, 저희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탁월한 감독님과 탁월한 작가님과 탁월한 제작진들 덕분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 자체가 굉장히 와일드하고 되게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막 그러니까 추운 곳, 그리고 어떤 곳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장비들 다 지게에 짊어지고 한 시간 넘게 등산을 해서 찍고 어떤 곳은 저희가 말 타는 어떤 딱 20분 정도의 한 씬을 찍기 위해서 왕복 7시간의 거리를 달려가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진짜. 또 감독님은 거기서 눈 오는 날 그 아름다운 설경을 찍으시겠다고 해서 거의 아주 큰 사고도 당하실 뻔했어요.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열정과 고생을 담아낸 작품이라서 관객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최고의 제작진과 최고의 배우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연을 펼쳐주신 거죠. 배두나 씨, 정말 분장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생사역 분장을 하신 생사역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열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방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생사역? 예. 사실 진짜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액션 씬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워낙 그 왕세자가 사실 왕세자의 그 행로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저희 그 좀비 가족분들보다 더 고생하신 배우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 봤을 때는 이 킹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은 그 좀비 배우 40명 맞죠? 아닌가? 네. 되게 춥고 고생스러웠는데 진짜 제가 저는 막 액션을 하다가도 조선시대 여자니까 사실 별 액션도 없고 막 힘든 것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 어디 이렇게 방 같은 데 숨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렌즈 끼고 분장하고 뭐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연기력과 또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그거 진짜 실제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예. 엄청납니다. 정말 직접 킹덤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을 봐도 정말 눈도 꼼짝 안 할 것 같은 한 분이 계시죠? 류승룡 씨? 눈만이 꼼짝 너무 무서워서 화들짝 놀랐어요. 역할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류승룡 씨, 사실 류승룡 씨는 사극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덤만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과 거대한 이야기, 서사에 외국의 서양의 소재를 접목시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탄생시킨 점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고 또 우리나라 것이긴 하지만 세계 어느 곳이나 시공간을 떠나서 공감할 수 있는 배고픔과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어내고 또 우리나라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은 아시아 작품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진 거기 오늘 이 자리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죠. 어마어마한 비주얼의 생사역 연기자들까지 알면 알수록 기대감이 더해지는 킹덤입니다. 그리고 이런 웰메이드 미스터리 스릴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에 관한 질문이